안녕하세요, 레이첼이에요. 오늘은 번데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지만 동생들한테는 만들기는 비밀이에요. 근데 이제 번데기를 여기에 넣을 거예요. 동생들 아직 번데기를 안 먹어봤을 거예요. 레이첼은 번데기 좋아해요? 네. 번데기 맛이 어때요? 고소해요. 고소하고 담백하죠? 네. 맛있겠다. 맛있겠어요? 이렇게 번데기 요리는 정말 쉬워요. 어른들이 먹을 때는 여기에다가 매운 고추. 청양고추를 넣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고춧가루. 그리고 라면도 넣어서 같이 라면 번데기로 해서 먹어도 라면 번데기.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와, 번데기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이제 자꾸 옆에서 레이첼은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러고 있어요. 이제 먹어도 되는데 우리 동생들한테 요거를 눈을 가리고 안 보이는 상태로 먹여볼 거예요. 재밌겠다. 몰카처럼.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구구.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어떤 맛이 나나. 집이 터져요. 집이 터져요? 맛있어요? 고소해요.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동생들을 부릅시다. 안녕히 껴주세요. 안 될게요. 맛있는 거 먹어요. 자, 너희들을 위해서 레이첼이 정말 맛있는 요리를 준비했어요. 입을 벌리고 한 사람씩 먹어볼 거예요. 게임이야, 게임. 어떤 맛이 나나 느껴보세요. 맛있어요? 짭짤해요. 먹어볼게요. 고소한 맛이 나요? 자, 이제 소피아는 어떤 맛이 나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레이첼, 이 요리는 어떤 요리예요? 벌레, 번데기의 벌레. 벌레 요리였어요. 근데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또 주세요. 고소해요. 고소해요. 그래, 우리 이거 어렸을 때 정말 옛날 때는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이걸로 단백질 보충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건강식으로 정말 최고예요. 자, 너희들 맛있게 먹어요. 나 징그럽게 생겼어. 뭐? 징그럽게 생겼어. 그래도 맛은 있어요? 짭짤해요? 내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이거 뭐야? 번데기. 번데기 물에서 살아요? 아니요, 번데기는 곤충이에요. 성충이 나비가 되기 전에 이제 번데기의 과정을 거치거든? 그러니까 번데기라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잠깐만, 여기 다리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리 있는 것 같아요? 응. 찾아봐, 다리가 있나. 여기 웅크려서. 웅크리고 있어요, 다리를? 응. 그래요? 저 눈이 보여. 이거 까보면 돼. 눈이 보여요? 까보면 돼. 까봐, 그러면 어떻게 생겼나? 먹을 거야. 먹을 거야? 그래. 소피아도 먹어요. 떠줄게요. 응? 자, 우리. 안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겼어.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 근데 진짜. 국물이 짭짤하고 싫어하는데. 근데 징그러워요? 그래도 맛있어요? 그래도 계속 먹네, 캐시. 징그럽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어요. 오빠. 먹어보래. 좀 나눠준 거야. 너네들이 이거 먹어. 왜? 우리가 왜 더 조금 먹어야 되는데? 맛있어? 뭐가? 이거 맛있어? 뜨거워.
이거 더 많은 거 먹고. 오케이.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 바이바이. 나 또 먹어. 또 먹어. 나 이거 먹어야지.